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죽었나 살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국민투표 하지는 않겠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후계자를 찾는 거죠.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변고가 생기면 후계자, 세자에게 줄 것이냐, 미리 세자를 정해놓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그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실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왕정, 군주시대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유고시가 발생한다면 이후 국무총리가 임무를 대신할 것이고 또 선거를 통해서 후임 대통령을 뽑겠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국민들이 뽑는 거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뭔가 법을 만들고 또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90도 인사를 해야 되죠. 만약에 교만해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은 대체적으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럽에서도 300년, 4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또 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하지만 영국에서 먼저 332년 전에 왕 대신에 이제 시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는 그 뒤 80년 후에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을 세상에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죽임으로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원래는 영국 왕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231년 전에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시민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왕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황제이지만 그 나라의 동전에다가 뭐라고 새기냐면 신의 아들 시저.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내가 황제가 된 것은 신의 뜻이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국민이 아닌 혈통이 아닌 하늘이 정해준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주는 제사장 같은 사람, 제사장과 왕권이 하나인 세상을 제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긴장하겠죠. 헤롯 왕이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제자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왔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헤롯이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할 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내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거늘 사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만나서 제거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내 심기를 건드리는 저 작자들은 누군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9장 바로 21절 22절 한번 보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한 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알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이 씨의 조선인데 어떤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 씨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조 씨가 나라의 왕이다 하고 소문을 낸다면 그 조 씨는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조광조.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는 왕의 혈통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기미가 보이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 재정일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을 임명하는 시대에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 말고 한 사람, 이 사람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냈다 하는 소문이 퍼진다면 당장에 그 나라의 제사장들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쉿, 지금은 아니야. 알리지 말아라. 이 소문이 퍼졌다가는 지금 죽게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전했다가는 죽는다. 실제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나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한다면 그 나라의 장로들이, 그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서기관들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받들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고 경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겪게 될 이 운명을, 이 고통을 그들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는 앞으로 고난을 겪을 운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때 역성혁명하는 겁니다. 역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을 바꾸는 거죠. 그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병자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 주시고 하시지 왜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뻔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좀 조용하게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결심했다. 일을 하겠다.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내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우리 죄와 예수님의 죽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그것은 내 양식과 같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밥 먹는 일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수만 교회를 누가 욕하면은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 막 펼쳐지고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왜곡되고 정반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정직하고 서로 따뜻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일 약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힘을 얻는 거지요. 어떤 사회가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 편법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세고 정보가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늦게까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 힘없는 과부, 그리고 특별한 무시받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시받는 거, 착취당하는 거, 이런 걸 예수님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망가져버렸고 왜 이렇게 생명들이 꺼져가고,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에 대한 누가 욕을 할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듯이, 우리 아들을 누가 건드릴 때 우리 마음속이 불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날 텐데 그 사람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 나라의 통치자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 나라의 통치자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이 북한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지, 중국처럼 그렇게 좀 개선된 공산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의 통치자, 핵심 힘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 왕처럼 제사장처럼 함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으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지고 이 화초 하나만 갖고 와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만 잘 돌보아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른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가르치셨죠. 뭐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가장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렇게 나설 때 그 옆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거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잘 대접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에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명을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허투루 그냥 나를 따라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러 갈 때 돈을 많이 가지고 편안한 호텔에서 쉬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아무 집이든지 좀 누추해도 맞이해주면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배척하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옷에 먼지 털고 가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곳에 좀 짐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2,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너무 배고플 거예요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누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지만 말씀만 듣게 하지 말고 먹을 것도 책임져 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져 줘라. 먹을 건 너희가 주어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요 겨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줘야 되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후원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교회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이 말씀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7년 전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얻기 위한 그 부족한 돈 때문이었죠.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갚기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대출금을 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우리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들지만 7년 동안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께 동참했습니다. 다음 달 아니 이달 5월 29일이 만기일인데요.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 교회로 보내온 그 우편물에는 처음 우리가 대출 받은 것이 7년 전 1억 7천만 원인데 그동안에 갚고 해서 이달 29일에 갚아야 할 돈이 300만 원 남았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축부장이신 이장로님의 이 통장에는 170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달에 우리 교회 대출금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세수만 교회 부임해 왔을 때 빚이 있었지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한 우리 교회가 이건 좀 놔둡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말자.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자. 이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자 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인정하고 함께 했더니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헌금을 해주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헌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는 많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잘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을 높여줘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봅니다.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저 상하이에서 저 만주에서 보장도 없지만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뜻없이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가서 못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서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 편에 끼어들려고 우리 편 만들지 말고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과 뜻을 함께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미리 숙소를 준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2명 묵을 방 좀 주십시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가?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이구나.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가라. 그래서 혈기가 방자한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쫓아내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불벼락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한다고 거기 가서 시비 걸 때냐 지금 하지 마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급하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한다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들과 실랑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따른다면 들판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 둘을 보시며 이 사람에게 당신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고 당신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큰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일에 연연해서는 또는 뒤를 바라보거나 주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란 결국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 죽을 위험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위험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힘써야 될 게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거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속물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버릴 때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세상, 주님이 너무너무나 아끼시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한 교회가 희생해서 이 지역사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목숨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지를 보셨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성도들이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면서 교회 앞에다 내놓는 초대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부자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고 그 사도들은 모인 재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면서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교회에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흉년을 당한 교회를 돕고 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 미국에서 12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이 보낸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나 힘드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목회 활동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뉴저지 지역이 훨씬 큰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세수만 교회 빚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빚, 월세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애써보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자극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동상교회와 우리가 친구 되는 것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50년, 70년 전에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신방하는데 자전거 사라고 미국에서 돈이 막 왔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나이 드신 집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옷도 그렇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가.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우리가 좀 전략하고 돈을 모아서 지금 두 사람 선교사를 돕고 있지만 더 많이 돈 돕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 몸은 점점 늙어갈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활동하신다면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오염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 2015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한 17가지 실천 사항을 내면서 2030년까지 이것을 위해 온 인류가 힘씁시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암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빈곤을 추방합시다. 둘째, 더 이상의 배고픔이 없게 합시다. 셋째, 보건과 복지가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시다. 성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합시다. 깨끗한 물과 위생을 누구나 누리게 합시다. 깨끗하고 알맞은 에너지를 개발합시다. 노동자의 권익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합시다. 산업혁신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힘씁시다. 불평등을 해소해 갑시다. 도시와 공동체를 보존합시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하고 생산합시다. 기후행동에 나섭시다. 수중생태계를 보호합시다. 육상생태계를 보호합시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건강한 체제를 만듭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합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인류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런 영역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들이 원조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시도로 하는 교회로 바꾸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새소망 교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우리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